메모 앨범을 만들고 있는 메모즈랩의 전수진입니다. Drowning in the lost emotion. Crying like some kind of ocean. 메모 앨범은 CD를 대체하는 제품과 서비스인데요. 소장 가치가 있는 실물과 이를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메모카드를 메모즈 앱에 인증하면 앨범이 등록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. 메모 앨범에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가사는 12개 언어로 저희가 번역되어 제공하고 있는데요. 메모 앨범은 언어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한 메모 앨범은 업데이트되는 앨범인데요.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. 이 부분이 기획사 그리고 앨범을 구매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네모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네모 플레이어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네모카드를 플레이어에 꽂으면 음악이 바로 재생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올해 4월에 네모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. 지금까지 총 10개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. 아이돌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발매하고 싶거든요. 이번 뮤콘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.